이렇게 나쁘게 말해도 맨날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착한 어디지나고 했잖아. 뭐야 이거? 보물살. 해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해리가 고쳐야 될 거. 엄마. 뭘? 해리가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나. 있어요. 어디요? 나. 있어요. 저는 나. 네? 나야. 제주 가고 싶어요? 네. 아, 오케이. 엄마. 아니, 친구 집 가고 싶어. 친구 집? 아. 친구 집도 가고 싶고. 해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음식? 당근이요. 당근이요? 그리고 해리가 되고 싶은 게 뭐죠? 장래희망. 커서 뭐 되고 싶어? 엄마. 저는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어, 수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수의사 되고 싶어요. 공주 수의사 되시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공주야, 수의사야? 수의사. 수의사는 땅콩이를 지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맞아? 그 이유도 있고?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비밀이야. 비밀이야? 땅콩이한테. 땅콩이한테 비밀이야? 알았어. 내 땅콩이 이미 다 들었을 것 같은데? 멀리서 있어서, 응? 귀가 아래여서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뭐, 귀여워. 귀여워서 좋구나? 뭐야? 해리. 귀여워. 아, 하지 마! 해리, 이거, 해봐.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아니, 엄마가 해주는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엄마가 해주는 과일. 아니, 요리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 장애라요. 여긴 어디인가? 여기는 장애라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장애를 위해. 맞아. 해리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엄마 거야. 엄마 거야? 응. 아빠가 이거 보면서 좋겠다. 그래도 엄마 거야? 응. 아, 해리는 아빠 거. 아, 해리는 아빠 거야. 자, 그래. 해리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야? 나는 아 딸기. 아, 딸기가 제일 좋아?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해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와 물건. 장소가 뭐야? 해리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곳. 엄마밖에 없어. 해리야, 해리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아니? 사랑? 응. 사랑은 뭐 마음을 좋아하는 거고 사랑이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 마음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 어.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구나. 응.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응. 사랑해 그래. 동생. 사랑해. 뽀뽀. 엄마도 사랑해. 응. 엄마야. 이만큼 사랑. 테린 조금. 해리한테 엄마는 어떤 존재인지. 존재가 뭐야? 어떤 사람이야? 엄마는 해리한테 무슨 의미야? 의미가 뭐야? 의미야. 의미 뭐야? 해리는 난 엄마가 어때? 해리는 엄마가 어때? 엄마는 약간 장애인 모습 같다. 장애인이 보는 것 같아? 응. 엄마가 빨리 해주고 그리고 아빠는 설거지 해준 적 처음 하고 그 도와줘서. 아, 도와줘서? 응. 앞으로 아빠 보고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해리 아빠한테 딱 남겨. 아빠 설거지 자주 도와주세요. 그래. 나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힘들어서? 응, 빨리 말해봐. 아빠 영상 편지야. 설거지 열심히 해주세요 하자. 아빠 요리랑 설거지랑 청소랑 빨래 자주 해주세요. 최고 따봉. 나도 따봉. 태리야, 언니 엄마 약속 아니 언니 약속 걸어야지. 언니 약속 꼭
싶고. 왜냐면 엄마 힘들게 안아서 같이 이렇게 싸워 이렇게 세졌잖아. 아 테리가? 이제 그러지 말기. 네 해야지. 네. 우리 혜리가 역시 첫째네. 엄마를 생각해주네. 고마워. 뭐지? 지금 머리의 의견은 엄마다 아니면 혜리 의견이다. 엄마다. 엄마다. 하긴 엄마가 자를래 그랬더니 혜리가 알았어 그랬잖아. 쿨하게. 아니 이거? 아니 혜리가. 소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 소화 갑자기 멍치면 불쾌하고 그래. 아 그렇구나. 소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화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기에서 이렇게 꼬드득 꼬드득해서 응가도 나오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로또 번호 6개만 불러줘. 숫자. 숫자? 하나. 응. 둘. 응. 셋. 응. 넷. 다섯? 와, 여섯? 혜리 유치원에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어? 좋아하는 남자가 우리야? 아니 너는 여자. 나 어떡해. 혜리는 언니가 좋아 오빠가 좋아? 둘 다 좋아? 아니 그럼? 엄마. 오? 혜리란 뜻을 알아? 응. 행복은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 거. 아 그런 거구나. 넌 뇌도 똑똑 봤어 라고. 혜리는 언제부터 귀여웠어? 원래 귀여웠어. 혜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1호. 보물 1호라고 하거든. 제일 혜리한테 소중한 게 뭐야? 엄마.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엄마가 이렇게 엄마 보물, 엄마 보물인 줄 알았지. 응. 엄마, 집에서 지금 엄마가 보물이야. 어, 장태리 자꾸 뽀뽀해달라 그래. 네, 난 이만큼 뽀뽀할 거야. 어, 장태리. 아니, 얼굴에 침 잔뜩 묻어놓고. 엄마. 괜찮아? 응. 엄마. 침 안 묻어서 예뻤는데 아직도 예뻐 그래도. 고마워. 혜리님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기뻤어? 나는 엄마. 엄마랑 있는 게 자체가 기뻐? 왜냐면 엄마 없으면 나 엄마 보고 싶거든. 이렇게 생긴 엄마는 처음 봐서. 아유 뭐 엄마 몇 번 있으셨나봐요? 엄마는 너에게 엄마는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처음이 뭐야? 아니야. 행복했을 때가 언제야? 가장 가까운 아내. 엄마. 엄마 있을 때. 너 엄마밖에 모르는구나. 장성택이라는 삼촌이 있는데. 장성? 장성택. 장성? 신비 아파트에 사오는 장성? 장성택이란 삼촌이 있는데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가봐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왜냐면 예, 결혼할 수 있냐고. 어 멋져서. 멋져서? 아 성택이 삼촌 멋있어? 성택이 본 삼촌 적 없어도. 본 적 없어도 느껴지는구나. 아 성택이 내도, 삼촌 어 내도 보여. 이렇게 카메라도 여기 조금 보여. 보여? 엄마 눈으로. 엄마 눈 하얀 안에. 응. 성택이 삼촌 해봐. 성택이 삼촌 부끄러워요. 똥이나 안 하냐? 아니 삼촌 결혼하려면 결혼 축하드려요 해봐. 삼촌 결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혜리 단발머리로 자른 사진 보고. 이 꽃돼지가 누구인고 그러셨어. 와 너무 똥 너무 싫어. 난 나보고 똥돼지라니. 유가 난 공주인데. 장난 귀여워서 귀여운 표현이야. 그러면 그 말을 해주신 분이 유강님이거든. 유강님한테 한마디 해봐.
유강님 하면서. 유강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공주인데요. 혜린 글씨 배우면 무슨 말부터 쓰고 싶어? 무슨 단어부터 쓰고 싶어? 엄마. 엄마라는 글? 누구야? 거기서 혜리랑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애가 누구야? 아, 그거는 이모인데. 엄마 찾아봐, 엄마. 이건 할머니야? 엄마가 누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띵동. 네? 띵동. 네. 엄마다, 엄마, 엄마. 엄마가 내가 말해줬잖아. 누가 엄마까요? 근데 혜리, 엄마랑 닮지 않았어? 엄마 얘기 때랑? 어, 닮았어. 그지, 닮았어. 네, 엄마 좋아서. 네, 어. 이거. 잠깐만, 보여줄게, 잠깐만. 아니야, 똑바로 앉아야죠. 똑바로 앉으세요. 장혜리? 어? 장혜리 얘기 때서 하지. 어, 봐봐. 꿀꺽해, 꿀꺽해. 꿀꺽해. 이놈아씨 온다. 꿀꺽 안 하냐? 그럼 꿀꺽 안 해도 혼나. 빨리. 이놈아씨 전화 오죠. 응. 빨리 먹어. 꿀꺽? 빨리. 너한테 전화해. 빨리 꿀꺽해. 아, 정말. 잠깐만. 아직. 스톱. 이제 보실 준비 됐어요? 네. 네. 친구들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도넛 쓰고도 출발. 이거 뭐야? 김부각 먹는 거. 김부각 처음으로 먹어봤었어. 나 이거 맨날 먹어본 적 있잖아. 응, 맞아. 나 좀 먹었다. 그런데 처음 먹어봤어. 나 좀 먹었다. 나 맨날 먹어본 거야? 응, 처음 먹어봤어. 나 이거. 먹었다. 나. 그래? 그래서 맛을 나 먹었다. 왜 이렇게 테리하고 있었어? 난 안 안아주고. 어, 이모야, 이모. 이모? 응, 엄마 아니고. 엄마가 물어봤다. 어,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 그랬는데 왜 고구마 이랬어?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엄마! 고구마! 엄마! 다시 보여줄게. 기억난대. 어땠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땠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땠어? 혜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잠깐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안 몰라. 몰라? 빵이 있었대. 엄마 뱃속에? 아니, 빵이 아니라 내가 그땐 어려서 그런 거라고. 나는 잘 모르는 거야. 어, 그래, 들어보자. 뭐라고 했나? 어찌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네. 뱃속에서 뭐 했어? 난! 까까! 까까! 혜리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기억나는 거 있어? 어. 진짜?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누워있었고 조금에서 물속에 있었어. 물속에 있었어? 응. 뭐 소리 들렸을 거 아니야? 소리? 소리? 무슨 소리가 안 들렸었어? 엄마가 보였고. 뭐 어떻게 봐?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니야, 배꼽에. 배꼽을 보였어? 배꼽을 어떻게, 배꼽에 보였어요? 엄마 배꼽이? 엄마 배꼽이 우리 내 집이랑 가까웠거든? 아, 그래? 응, 물속이 애기 집이야. 어, 그래? 어. 그래서 뭐 했어, 너는? 나는 그냥 자고 있었지. 자고 있었어? 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막 그 딸꾹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딸꾹질도 하고 그랬었는데. 까꾹까꾹. 응. 그다음에 이렇게 고룩 소리가 나서 딸꾹하면.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런 소리 났었어. 시계처럼. 아. 그리고. 아주 꾸룩꾸룩 소리 나고. 꾹꾹. 기억 안 나지 사실? 꾹꾹. 진짜로? 꾹꾹. 그렇겠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는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이렇게 누워있었잖아. 누워있어? 근데 그게 편했어? 누워있는 게? 그러면 거기 빵도 먹고 그랬어? 빵? 아니. 그러면 뭐 먹었어? 확실히는 이렇게 뱃속 안에 음식이 없었어. 음식이 없었어? 그럼 뭘로 먹어? 배고프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오려고 해서 이제 깜짝 놀랐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됐어, 엄마 덕분에. 그래? 내가 뱃속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내 집을 놀러 왔더라? 근데 음식물이어서 이렇게 녹아져 있었어. 근데 너무 슬퍼서 엉엉 울고 있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와! 울고 있었다고? 왜 울었어? 와우 먹었는데 이제 음식물이 돼가지고 녹아져서 와우 테리한테 물어볼까? 와우 테리야. 어. 너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 아까 근데 테리가 좁게 해서 너무 좁았어. 좁았다. 테리 없었거든. 그럼 어디 있었어?